자, 예, 안녕하세요. 뚝박생들 DC입니다. 지난 시간에 3DMX 재질 편집창이 깨집니다. 저 깨지는 게 여러분 왜 깨지냐면 버전이 안 맞아서 그래요. 윈도우 12죠. 맥스 2013 버전이죠. 이렇게 나옵니다. 전 고칠 수가 없어요. 그냥 저대로 쓰시던가 불편하게 쓰셔야 돼요. 왜냐면 맥스가 여러분 호환이 먹었습니다. 맥스는 솔직히 하려면 아직 운영체제는 윈도우 7이 낫긴 한데요 솔직히. 근데 이제 윈도우 7을 못 쓰죠. 거의 안 쓰잖아요.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윈도우 7을 뽑기는 힘듭니다. 그래서 윈도우 10으로 갈아타셔야 돼요. 근데 윈도우 10으로 갈아타시면 여러분 맥스가 저렇게 재질 편집장 못해서 이제 저것만 안 되는 게 아니라 파일 던지면 이제 파일도 쉽게 말해서 맥스 자체에서 오픈이 보통 이렇게 맥스가 켜져 있으면 여러분 옛날에 이제 맥스 이제 파일 있으면 이게 쭉 던지면 오픈이랑 뭐 임포트랑 막 나오잖아요. 그것도 안 돼요. 그게 2014 버전까지 안 될 겁니다. 한마디로 저도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저는 맥스 2014 버전을 제일 오래 썼어요. 이제 맥스 2007버전부터인가 9버전부터 써가지고 이제 쭉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맥스 2011 쓰고 그 다음에 2014로 바로 갈아탔는데 2014가 워낙 좀 잘 돼 있으니까 한마디로 뭐 플러그인 호환 같은 게.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쓰죠. 왜냐면 윈도우 10을 까는 순간 2017을 쓰기가 좀 힘들죠. 2013을 쓰기가 힘들죠. 지금은 이제 얘는 2017 버전이란 말이죠. 그래서 제가 V1A를 아직 구입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내년에 이제 2009 버전이 나오겠죠. 2009 버전 나와봤자 못 써요, 맥스는. V1A 호환이 바로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저는 나중에 V1A 2018 나오면 그때 2018 버전 쓰려고 아직 V1A를 구입 안 하고 있는데. 뭐 이렇게 뷰가 있습니다. 여러분 옛날에 이제 뭐 캐드 인벤터벨 북 던지면 이게 오픈 머시기에서 막 나왔잖아요. 그것조차도 안 됩니다. 한마디로 2000 하이 버전들. 왜냐면 당연한 거예요. 이게 운영체제가 여러분 맥스 2013 나올 때는 윈도우 10이 없었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10을 기반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. 그래서 그 버전은 못 써요. 그래서 윈도우 10이 되려면 여러분 10으로 하려면 맥스를 못해도 2016 버전 이상은 쓰셔야지 윈도우 10에서 제대로 나옵니다. 제가 알기로는요 2016인가 2015인가 그런데 솔직히 저는 윈도우 10으로 쓸 거면 2017을 추천드려요. 2016도 괜찮아요 여러분. 2016, 2017, 2018 정도가 괜찮을 겁니다. 2016 이하 버전의 윈도우 10이랑은 별로 호환이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저렇게 다 깨져. 저거 말고도 여러 개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, 쓰다 보면. 그래서 저는, 안 쓰죠. 저는 2014 계속 쓰고 싶은데 못 쓰는 거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왜 못 쓰냐면, 저는 모니터랑 이제 인코딩을 다 4K로 한단 말이죠. 해상도가. 위에 보시면 이게 아이콘이 쭉 나오는데, 이런 아이콘들이 여러분 뭐 쉽게 말하면 이제, 맥스가 이제 4K를 2017 버전인가, 2017 버전인가 지원을 합니다. 그래서 아이콘 크기랑이 정상적으로 나오잖아요. 지금 여기 보시면 코딱지만한 아이콘 나오는 거 있죠. 이런 것들은 얘네들이 옛날 이제 쉽게 말해서 스크립터라서 호환이 안 돼서 이게 코딱지만하게 나오는 거예요. 왜냐면 해상도가 엄청나게 크니까. 근데 그 해상도를 인식을 못하는 거지. 근데 얘네들은 다 인식을 하고 있죠. 아이콘들이 다 바뀐 거예요. 모양만 조금 바뀌고 기능은 똑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맥스 2017 이상 버전이나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. 요즘에 또 모니터들 전부 다 4K로 바꾸고 있잖아요 여러분. 요즘에 FHD도 쓰긴 하지만 4K 모니터를 많이 쓰다 이제 눈도 안 피로하고 워낙 해상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쉽게 말해서 이제 저 재질창을 여시면 여기 나오잖아요. 이게 원래 이렇게 제대로 떠야 된단 말이지. 근데 막 이상하게 떠요. 저번처럼 막 두 겹으로 겹치고 막 그래요. 왜냐면 호환이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저거는 뭐 고칠 수도 없고 오치할 수도 없어요. 한마디로 운영체제를 윈도우 7로 바꾸시던가 아니면은 버전을 이렇게 저처럼 업그레이드 하시던가. 근데 저는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요즘에 윈도우 7을 안 쓰니까 그런 거지. 이렇게 때문에 이런 건 제가 말했던 두 개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윈도우 버전을 바꾸든가 맥스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든가 둘 중에 한 개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우측에 보시면 여러분 구독 버튼에 홈페이지 가입되어 있으니까 가입되어 있으면 모르는 거는 카페 게시판이나 여러분 지식인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수고들 하셨습니다.